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을 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가사를 들으면서 위로받는다 혹은 그런 감성적인 찌릿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브로콜리 너마저의 가사들이 탄생하는지 궁금하네요.
지나가는 어떤 그 일상 속에서 소재를 발견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 전 그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어, 빵이 있으면 빵빵빵 이런 빵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중에 남는 거는 좀 뻔한 얘기가 남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노래 가사가 좀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뻔한 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오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빵을 안 먹는 사람은 아까 그 빵빵빵 노래를 이해를 못할 텐데 하루에 세 끼를 왜 안 먹을까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들에게 그런 그 위로를 노래로 많이 전해주는 게 브로콜리 너마저인데 사실 브로콜리 너마저도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은 그런 순간 있잖아요. 실패를 경험했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음악하면서보다는 그냥 어떤 삶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게 많았었어요.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겪는 부분이지만 뭐 졸업한다면 취업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뭐 일 같은 걸 하는데 계속 막 이용을 많이 당한다거나 이제 하지만 요즘은 제일 문제는 이제 전셋값이 올라서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실제적인 주거 문제가 제일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규탄하는 말투예요. 네. 네. 잔디 언니가 거의 난민처럼 요즘에 살았거든요. 난민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진짜 제가 피난민이었어요. 정말로 집이 없어서 네. 네. 힘들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 구했나요? 그러면? 네. 와우. 아, 감사합니다. 네.